나름대로 꽤 이제 부지런히 영상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멘트도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형사 도랑잠수함입니다. 2020년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 같이 잘 버텨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나름대로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한편의 광고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의 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은 강의 준비와 기획 그리고 실전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한 50페이지 채안 되는 분량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새내기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내용입니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강의 주제를 찾는 방법, 그리고 강의 제목을 정하는 방법, 강의 일정을 정리하는 방법, 강의 일정에 따라서 세부 원고를 정리하는 방법, 대중 앞에서 떨지 않고 강의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중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모두 여섯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초보 강사였을 때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새로 강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이고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실례로 들어가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크몽에 등록을 했고요.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판매를 준비 중이고요. 이 문서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 이메일로 1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메일 상담은 일단 문서를 읽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현장에서 강의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내용을 메일로 저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내용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싶으면 해당 질문을 주제로 영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께 우선 양해를 구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문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몽에는 문서 판매만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비대면 컨설팅과 대면 컨설팅 부분을 함께 넣었습니다. 구매 옵션에서 문서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줌을 이용한 30분 정도 분량의 영상 컨설팅,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실제 만나 뵙고 진행하는 대면 컨설팅 이게 두 가지를 더 옵션으로 넣어놨거든요. 둘다 만일에 이제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딱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즉흥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께도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이메일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최대한 자세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그거에 안에서 제가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된 부분들 저도 지금 자료를 보완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상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직접적으로 컨설팅 받고 싶은 분들은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문서만 충실하게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사실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좀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주위 분들에게 그 해당되는 문서를 보여주고 강의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강의 준비와 기획 그리고 실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구입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자세하게 구입 방법을 적어두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는 크몽에서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린 관련된 포스트 링크를 참조하시고 거기에서 구매를 진행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크몽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그 설명란에 추가를 할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구매를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의 주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좀 사족이니까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패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직업적으로 이제 전업 강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접근을 해도 28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의 이제 이런 강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운영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할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저런 고민도 좀 하다가 다른 주제의 컨텐츠도 좀 찍어봤습니다. 최근에는 책 리뷰를 좀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그 블로그에 도서 리뷰를 한 3, 40편 정도 올린 경험이 있어서 도서 리뷰는 그래도 비교적 좀 무난하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결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 입장에서 영상을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 좀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무명강사 생존기인데 뜬금없이 뭐책 리뷰도 올리고 뭐 내가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잡대하게 올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좀그 정체성을 못 찾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12월 달에 개인적으로 좀 약간 고민되고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30년 동안 해온 이일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을 이 강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게 저로서는 가장 잘하는 일일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실 뭐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뭘 해도 안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뭘 하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줄 모르는 일을 하겠다고 고생하고 힘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제일 잘하고 제일 자신 있는 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강사라는 직업을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답게 무명강사 생존기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강사라는 직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를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그 앞서 소개했던 강의 준비와 기획 그리고 실전이라고 하는 문서를 제작했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이첫 번째 프로젝트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문서를 읽으신 분들께 이제 이메일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비대면 대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몇몇 분이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별도로 어떤 강사 양성 교육 같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현실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2011년 새해를 이제 보내게 될것 같습니다. 2021년 시작되자마자 꽤나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고, 어제는 꽤 날씨가 차더라고요. 이런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을 운영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꽤 이제 부지런히 영상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멘트도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사 노랑감사님이었습니다.